오늘 또 어떤 종목들 묶어서 바라볼 수 있을지 백인범의 주력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. 유한타 증권 분당 지점 백인범 과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. 네, 뭐 이번 주 주력 종목 뭐 CJ제일제당, 그 알체라, 태성 DS, 10센 미디어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가운데서 뭐 종목 두 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CJ제일제당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CJ제일제당 뭐 이번 6월 1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10% 가까운 주가 조정을 받고 전일 좀 반등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.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신고가 이후 10%대 조정폭 이후에 이런 차익실현 매물은 어느 정도 좀 소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CJ제일제당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전 사업 부분에 이런 안정적인 성장세 그리고 판가 인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CJ제일제당뿐 아니라 최근에 이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 이 판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일단 판가 인상에 따른 수혜를 다시 한번 하반기에 입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CJ제일제당 여러 사업 부분 진행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성장 모멘텀 역시 잘 아시다시피 뭐 간편식, 해외 사업 부분, 바이오 사업 부분 등의 이런 성장 모멘텀이 역시나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 부분 역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만큼 향후 실적 호조세 지속될 여지를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시면서 현재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좀 진입하시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된다는 의견 드리겠고요. 다음 종목으로 알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뭐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세 속에서 이 알체라 역시도 최근 주가 강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라든가 테마성이 짙은 상황이다라는 점은 진입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 알체라는 이 네이버 손자회사라는 점에서는 다른 테마성이 짙은 종목 대비해서는 진입해볼 만한 메리트를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알체라, 뭐 잘 아시다시피 AI 관련 기업으로 인식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네이버 자회사인 이 스노우의 메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뭐 안면 인식 솔루션 그리고 뭐 인천공항 자동 출입급 시스템 등에도 수주를 하는 등 이 안면 인식 관련한 기술력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메타버스 테마에서도 관련주로 꼽고 있는 측면 등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거기에 최근 메타버스 대선 출정식 관련 이슈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단기간에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모멘텀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실적 측면을 갖고 있는 알체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